이번엔 다이슨 V6 분해 세척 조립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지통만 깨끗하게 청소한 상태이므로 내부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이제 내부 세척을 한번 하기 위해 분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먼지가 보이시죠? 지금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먼지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저거를 분해를 했을 경우엔 먼지가 정말 시궁창처럼 더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분해하는 방법은 기둥 쪽에 나사와 그 다음에 그 먼지통 안쪽에 나사 하나가 있는데 두 개만 분리를 하시면 바로 배터리가 빠집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그 필터를 분리한 상태에서 이제 저기 보이는 망처럼 생긴 커버를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저 부분은 일자 드라이버로 그냥 제키시면 바로 빠집니다. 저런 식으로 일자 드라이버로 넣고 제키고 넣고 제키고 이렇게 뺑 두드려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딱 하고 빠지는 소리가 나죠? 한번 뺑 좌우 한 바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러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제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솔직히 아직은 뭐 더럽다 이런 정도로 실감이 나지 않지만 잠시 후에 또 보시면 엄청납니다. 뭐 청소기가 아니라 오히려 먼지통입니다. 그냥 설계상의 문제인지 제가 다이슨 그 V11까지 뜯어봤는데 거의 상태가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역대급이죠. 그리고 이제 모터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안쪽에 보이는 고리를 안쪽으로 제키시면서 잡아당기면 모터만 쏙 하고 빠집니다. 저런 식으로 안쪽에 흰색 고리를 안쪽으로다가 두 개를 제키시면 됩니다. 빠졌죠? 이런 식으로다가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다가 잡아주는 거를 좁혀주면서 빼는 방식입니다. 보이는 곳에 나사 5개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먼지 때문에 덮여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나사가 보입니다.
아,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내부가 훤히 보이는데, 지금까지 청소를 한 건지 청소기에 먼지를 씌운 건지 모를 정도의 먼지가 엄청납니다. 저게 지금 아마도 전 세계 모든 다이슨 청소기는 이 정도의 먼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곳에 나사 4개를 제거를 하면 위에 뚜껑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부 분해를 한 이후에는 깔끔하게 물 청소하시면 됩니다. 이제 청소를 마치고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립이야 뭐 분해의 역순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다시 기존 화면을 돌려서 보시면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마쳤으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도 상태가 좋지 않아 리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일단 테스트용 먼지통도 장착을 하고 마무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